네, 아이나비 X1 서드 레볼루션은 지금까지 나온 내비 중에서 가장 앞선 첨단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용하기 전에 좀 공부를 해둬야 될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살짝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테더링이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서 핫스팟을 키시고요. 그리고 홈을 눌러서 환경 설정을 하면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연결됨이라고 뜨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 수준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는 겁니다. 다시 션위치를 누르면은 모터그래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로 검색. 그럼 여기 라이브라고 보이시죠? 라이브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 목적지를 찾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누르면은 경로 탐색을 하는 겁니다. 자, 성미산로 78을 가는데요. 지금은 편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를 추가하면 빠르고가 되죠. 그러면은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CCTV가 있어요. CCTV를 보시면은 지금 편하고의 CCTV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얼마나 막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있는 CCTV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정체야? 어디가 막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빠르고도 보면은 이 구간에서 있는 CCTV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빠르고를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T-링크 보시면요. 이게 와이파이로 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보를 검색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CCTV도 원하는 곳을 볼 수 있고요. 아까 그것 말고도 지금 올림픽 고속도로 뭐 담양분기점 이런 거 서울 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어디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나비의 X1 서드 레볼루션은 항공지도가 탑재됐다는 게 특징이죠. 이 항공지도 보면은 굉장히 비행기에서 찍었기 때문에 실제 도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반 3D 맵하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와, 진짜 실제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한다면은 이 건물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들어갔다, 이 버튼을 누르면 나와요. 진짜 도로처럼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찍어서 그거를 그래픽 작업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 항공 촬영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맵을 만든다는 게, 지도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죠. 그 고도 한 2000m에서 고도 2000m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진을 찍으니 이게 사진기가 무척 좋아야겠죠. 사진기 화소가 무려 2억 화소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2억 화소에서 찍기 때문에 지상 2000m에서 찍어도 10cm, 가로세로 10cm 모양의 그런 물체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진 한 장에 용량이 2TB라고 합니다. 한 장에 2TB인 사진을 무려 4만 장 이상을 찍어야지 이 우리나라를 커버할 수 있는 항공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8만 테라바이트인 거잖아요. 8만 테라바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저장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거부터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 엑스원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서울하고 경기권만 이렇게 항공 지도를 지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3차 서드 레볼루션에서는 전국 주요 이렇게 도시까지 해서
이 커버리지를 훨씬 넓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매번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그 단순히 지도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기술을 추가하고 있어요. 요번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테더링을 이용한 편하고 빠르고 이것도 요번 업그레이드 서드 레볼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된 사양입니다. 확실히 편하네요. 지도가 이 실측으로 거의 앞에 도로와 비슷하게 비슷한 크기, 비슷한 구조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다가 뭐 뷰도 종류가 많아요. 보시면은 뭐 고정뷰. 고정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회전뷰. 회전뷰는 차가 운전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지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버드뷰는 그 드론뷰보다는 조금 낮게 보는 거죠. 이 시야가 조금 더 낮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론뷰로 해서 항공지도를 이용해서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인 만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에는 단순히 항공지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지금껏 그 어떤 내비게이션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증강현실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AR을 누르시면은 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주행하는 앞부분을 찍으면서 찍는 것을 뭐 GPS나 그 내비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화살표 방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은 미니맵도 있죠. 미니맵이 있어요. 미니맵을 클릭하면 좀 크게 보여요. 그러면 일반 내비게이션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야 사라져. 여기 보시면은 세 단계의 그 방향을 먼저 알려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속도 계기판도 있죠. 그래서 뭐 제한 속도가 60km야. 앞으로 720m 앞에 있을 카메라가 있어. 조심해. 뭐 남은 거리는 7.5km고 24분 걸릴 거야. 이런 정보를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이상 나 우회전해야 돼, 좌회전해야 돼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갑자기 앞차가 멈춰요. 그러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손을 움직여서 핸들을 틀어서 이렇게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화면에 이 주행하는 앞 전면부가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차를 멈추고 조심할 수가 있는 거죠. 우와, 방금 보셨어요?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된다니까 옆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뚜뚜뚜뚜 이런 식으로요. 이게 엄마가 과잉 보호하는 것처럼 완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완전히 좋은 기능이에요. 오! 앞차가 출발하니까 또 이게 시그널을 보내주네요.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뚱 소리 났어. 앞차 출발하네.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연기가 좀 어설프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운전자의 주의를 확 높이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또 막 지금 목표 지점 2분의 1 통과했다고 또 레이저로 또 쏴주죠.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더 앞에 있다고 정보도 생생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걸 보면요, 이 삼각형 이걸 보면은 이게 레이저 발사 버튼 같아요. 누르면은 비상등만 켜집니다. 아쉽게도요. 근데 지금 햇볕이 반사되니까 이게 화면이 좀 잘 안 보여요. 아무래도 밤 같은 경우는 좀 별로 시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밤에는 어떤지, 한번 밤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밤엔 어떤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열심히 일하고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 어둡죠? 벌써 밤인데요. 생각보다 밤에도 화면이 선명합니다. 이 주변이 약간 그렇게 어두운 곳은 아닌 이유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차선이나 뭐 중앙선 뭐 이런 것들이 꽤 괜찮게 잘 보여요. 예, 그리고 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바닥에 없는 글자가 튀어나오네요. 와, 지금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떠오릅니다. 와, 완전 신기하네요. 속도를 반드시 30km 이하로 줄여야겠네요. 괜찮게 보이죠? 지금 화면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옆에 있는 노란색 중앙선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두우면은 조금 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좀 취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꽤 잘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파란색 라인으로 이렇게 길을 시원하게 알려주니까 앞차에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쭉 가면 되네요. 야간에는 더 편하네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으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야 정보가 그렇게 낮보다는 좋지 않죠. 네, 밤에도 괜찮네요. 밤에도 충분히 이렇게 시야를 잘 확보하고요. 나름 시야를 잘 확보하고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쏴주기 때문에 그냥 깜깜한 밤을 달리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비게이션은 앞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증강현실은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능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기 누르고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설정이 있죠. 카메라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은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추돌 경보, 급커브 감속 경보, 차로 변경 예보, 앞차 출발 알림, 신호등 변경 알림까지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어요. 게다가 차선 이탈 경보는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죠. 2단계 확인. 자, 가자. 오, 어텐션 주의하라고 이렇게 주네요. 오, 옆으로 살짝 벗어났더니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확 빨간색으로 무섭게 이렇게 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주네요. 계속 앞차를 꾸준히 인식하면서 내 차로를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오, 와, 이 정도면은 꽤 정확한데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거의 옵션으로 추가하는 거잖아요. 매립형 내비게이션을요. 근데 그 가격이 보통 한 150만원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뭐 지금 이 X1에서 지원하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나 뭐 추돌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용까지 합하면은 150만원 이상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한 70에서 80까지 공임까지 해서 70에서 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절반 가격으로 절반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더 좋은 내비게이션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그냥 옵션 내비게이션 매립형 안 쓰고 그냥 이거 쓸 것 같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 너무 안 좋잖아요. 예전에 저희 모터그래프에서도 한번 수입차 내비게이션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 조작도 불편하고 BMW랑 아우디 같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달린 차들은 못 찾는 못 가는 주소가 굉장히 많죠. 많았어요. 둘 다 이케아 광명을 못 갔습니까? 못 가서 근처 오 지금 보셨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그것도 알려주죠. 와,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수입차 사서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이거 다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동이 된다고 해요. 기존에 뭐 BMW 아이드라이브 같은 그런 시스템과도 연동이 되니까 쓰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단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을 달았을 때 그 AS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전자장비를 건드렸네 뭐 어쨌네 해갖고 뭐 AS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본 다음에 뭐 기사를 할 때 쓰도록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든 수입차든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요. 네, 지금까지 아이나비의 최고급 내비게이션인 X1 Sol Revolution을 한번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요. 1980년도에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혼다에 의해서 나왔죠. 일렉트로 자이로케이터 라고 하는데요. 그때 내비게이션을 처음 만든 사람이 지금 이 X1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길치와 내치를 함께 앓고 있는 이런 고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환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내비게이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차에 이거 꼭 달고 싶어요. 써보니까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